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환경보건학이 들어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겠지만 우선 환경보건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을 우선 파악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출제 경향에 맞춘 공부 방법을 보시고 올바른 교재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우선 첫 번째로 환경보건학의 출제 경향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보건학은 환경부 환경직과 해양경찰청, 전남보건직 요 세 직렬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세 직렬의 환경보건학 시험 문제가 각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양경찰청의 환경보건학 과목은요, 기초에 치중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교재나 이런 것들도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최근에 바뀐 법령들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해양경찰청은 기초에 충실한 시험이다 라면 환경부 환경직 시험은 9급이나 7급을 막론하고 아주 최신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최신의 정책, 시사성 있는 이슈들, 그 다음에 바뀐 법령, 그리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환경 백서의 정리를 깔끔히 해서 매년 발간을 하고 있죠. 물론 8,90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럼 전남보건직은 어떠냐? 환경부 환경직과 해양경찰청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보건직 시험 문제는 최신 이슈도 들어가 있고 정책도 들어가 있고 바뀐 법령도 들어가 있으면서 아주 기초적인 기초 환경보건학 또는 환경위생학을 묻는 그런 문항들이 꽤 있습니다. 출제 경향이 너무 방대하죠. 환경보건학의 범위도 방대합니다. 하나만 하는 툴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적에 환경보건학의 어느 정도의 득점은 80점 이상 득점은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다 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과 그리고 저 스스로도 발빠르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환경보건 시험들을 다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최신 경향을 함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본 결과 고득점을 위해서는 눈과 귀를 전부 다 사방팔방 360도로 열어놓고 최근 이슈와 진행 중인 정책과 그 다음에 그 정책의 성과와 또한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법령이 많은 경우 1년에 한 3번까지도 개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우선 파악을 하고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환경보건은 환경위생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환경보건이라고 해서 환경 쪽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건 쪽의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거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학 문제에선 나오지 않았던 보건 쪽의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학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소독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점수는 독학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어떤 교재를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고득점을 통해서 환경보건학을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서 내가 꼭 환경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공부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눈과 귀를 다 열어놓고 이슈와 법령과 정책들과 그 다음에 기초적인 내용까지도 차분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들으시고 그런 수업을 찾아 공부를 하시고 그런 교재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교재 광고처럼 되어버렸지만 최고의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2021년 대비 EBS 수험 교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교재는 여지껏 나왔던 제가 가능한 한 모든 시험을 다 보러 다니면서 환경보건학, 환경위생학, 공중보건학, 보건학 관련 과목들의 시험을 모두 다 보면서 분석하고 파악한 문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환경보건학을 공부하시면서 교재를 선택하실 적에 최신 교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100년 된 교재들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10년 넘게 환경보건학, 환경위생학을 직접 가르쳐 왔지만 대학 교재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교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재들에서 또 출제가 됩니다. 등한시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제가 2021년 판으로 저와 BTV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학원 스태프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편집을 한 이 교재는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중요도에 맞춰가지고 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춘 아주 정확한 기출문제와 정확한 해설, 올바른 해설, 쉬운 해설을 다 담았습니다.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새로 나온 기존의 제 교재들과도 또 다른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완이 되어 있고 보강이 되어 있고 물샐 틈 없이 환경보건학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저인만 그물 같은 제 교재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교재와 올바른 공부 방법 그리고 시대에 맞춘, 시류에 맞춘 출제 방식을 가진 그런 경향을 알고 공부를 하는 그런 수험생활을 하셔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다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한 연구사 출제 경향은요. 일반적인 환경보호 환경직 9급과 또 전남보건직과 해양경찰청과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구사 환경보건학은요. 조금 더 지역적인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20문항 중에서 18문항 정도는 똑같습니다. 거의 7급과 9급의 차이가 없는데 한 문제나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가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요. 물환경보전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각 법령의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별표, 그 별표에 아주 세부적인 수치까지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음 수치라든지 방류수 수질 기준의 수치라든지 대기환경 기준의 수치라든지 물론 대기환경 기준의 수치는 워낙 대중화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다들 외우고 있지만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든지 소음 진동 수치 정도까지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출제 경향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직접 들어가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귀동양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 교재는 그런 7급 연구사 문제들,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까지 전부 수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